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휴일이라 그런지 조금 화창해지고 있어요. 일요일 날에 비 소식이 있다 했는데 약간 맑아지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. 이 아이 선물로 보낼 아이라, 귀한 분께 선물로 보낼 아이라 제가 분갈이 해 봅니다. 너무 예쁘죠? 한눈에 뿅 가서 그냥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장미 베고니아, 말처럼 이름처럼 장미처럼 생겼죠. 색감도 완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분갈이 예쁘게 해서 제가 선물로 드릴 분께 오늘 들고 나가겠습니다. 여기 속이 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. 이 아이들 보면 속이 대부분 엄청 안 좋더라고요. 이 아이는 조금 나으려나 기대를 해봅니다. 이 아이도 역시나 지피 삽목에 꽁꽁 묶여 있어요. 지피 삽목만 풀러서 해방시켜주고, 뿌리는 그렇게 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 꽃 때문에 꽃이 워낙 많이 달렸어요. 흙만 적당히 해주고, 제가 만들어 놓은 흙으로 완전 이건 그 상토 있죠. 블라이트 하나도 없는 완전 애기들 키우는 그 상토예요. 이 흙이 이대로 놔두면 애들이 못 살아요. 일단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. 농장에서 키울 때는 이런 식으로 키우지만 집에 와서는 안 되죠. 볼수록 탐스럽죠. 여러분들 탐날 거예요. 여러분들도 적당히 털고. 눈이 좀 작으려나 뭐 싶은데, 또 과습을 싫어하는 아이랑 또 그대로 오냐. 꽃다발 우리 3만원에서 5만원 줘야 꽃다발 하나 사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 얘는 뭐 그냥 그저 같아요. 살아 있잖아요. 또 절화가 아니고 살아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죠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꽃다발보다는 이런 살아있는 애들이 좋더라고요. 그냥 꽃다발처럼 보시라고. 산흙이랑 마사토랑 섞은 흙으로 그냥. 그분은 꽃을 잘 안 키우시는 분인데, 여기나 그래서 꽃이 지고 또 관리가 안 되면 저한테 주세요 하고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. 꽃다발보다는 훨씬 좋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. 이 꽃 보면 그 생각할 거예요. 꽃다발보다는 훨씬 낫죠. 이거는 약간 꽃이 너무 무거워서 꽃이 약간 기대고 있으라고 양쪽으로 지지대를 해서 당분간 뿌리가 꽉 잡을 때까지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요.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얼마라고 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가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.
저는 참고로 저는 비싼 꽃은 다육이도 비싼다요. 꽃도 비싼 꽃은 잘 안 드립니다. 보라살이 탐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.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예쁜 꽃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꽃처럼 예쁘게 살아요.